때는 제가 오빠야 생일 선물로 와인 셀러를 사줬거든요. 그게 오늘 저희 집에 온다 해가지고 그거 받고 그 이후로 이제 와가지고 계속 부르고 가다가 오빠야 올때다 돼가니까 또 부르고 가기 싫네요. 오빠는 언제 오지? 레드가 두 개가 들어가니까 얘를 빼시고 약간 드라이한 술 같은 그런 레드 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얘를 빼고 걔를 얘는 가장 달달하니 얘는 하나 좀 있으면 달달한. 아, 오빠 저거 다 내가 먹을 게 하나 더 사라. 이것도 주세요. 약간 술만 나는 아니면 이런 것도 준비라 14도거든요? 우와, 커피 내리는 거다. 커피도 안 먹었는데 이거 가고 싶네. 예쁘다 이거. 예쁘면 가고 싶다. 애고 판다야.
꽃을 많이 받아본 적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오빠야 주려고 꽃 샀어요. 그리고 편지. 이거는 숨겨놓고 나중에 저 집에 가고 나서 오빠 여기서 혼자 잘 때 찾아보라고 해서 읽게 만들 거예요. 귀엽죠? 이거 오빠야고 이거 저. 짜잔! 오빠야 요새 저녁 안 먹고 있거든요. 살 뺀다고. 지금 화요일인데 이번 주 토요일에 웨딩 스튜디오 촬영을 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저녁을 안 먹고 있어요. 근데 케이크를 사자니 오빠가 이때까지 했던 거 다 쓰고가 돼서 뭔가 속상해할 것 같아서 또 안 먹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일반 베이글 하나랑 오빠의 나이에 맞는 초랑 이렇게 음료까지 샀는데 이 음료는 사실 마시는 용이 아니라 나중에 이 꽃을 여기에 꽂아 넣으려고 화병처럼 일부러 예쁜 모양으로 샀어요. 그렇게 하고 이거를 숨겨 놓으러 가볼까요? 어디 숨기지? 화장대에 이거를 숨겨 놓을게요. 있어서 오빠야 오면 저기 알림이 뜨거든요. 그거 뜨면 되게 빨리빨리 하고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을 켜고 현관 앞에 가서 짜잔 이렇게 해줄 거예요. 먹고 가야 되나? 먹고 죽을래? 한입 못 먹어봐야 될까? 저거 띵정 올라갔는데 오빠 저번엔 진짜 빨리 오길래 엄청 빨리 준비했거든? 이렇게?